이번 영상에서는 눈의 통증, 안구 통증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눈이 아프게 되면 일단 안과를 먼저 찾게 됩니다. 물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면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방문을 해서 머리에 CT나 MRI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눈이나 머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력저하나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안구통증은 안과적인 문제도 신경학적인 문제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눈의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와 그 경우에 대한 각각의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구 통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아마도 턱이나 경추의 문제일 것입니다. 즉, 이를 꽉 깨무는 습관으로 인해서 저작근이 항상 긴장이 되면 3차 신경이 자극이 되는데요. 특히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에서 나오는 말단 신경인 상안화 신경의 자극은 눈 통증을 유발합니다. 턱뿐 아니라 경추의 문제에 의해서도 안구 통증이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7개의 경추뼈 중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 경추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라고 하면 거북목 등의 경추 밸런스가 안 맞거나 경추 주변의 근육, 근막, 인대, 힘줄의 손상이나 긴장 등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상부 경추가 긴장이 되게 되면 턱관절대와 마찬가지로 척수의 3차 신경절을 매개로 해서 눈 주변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으로 이를 깨무는 습관을 개선을 하거나 스플린터 등의 치과 치료 등도 도움이 되고요. 경추 문제의 경우에는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을 포함한 지압이나 마사지 등도 안구 통증을 개선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압이나 마사지를 할 때 턱이나 목 등의 특정 부분을 눌렀을 때 눈이 무거워지거나 뻐근해진다면 바로 그곳이 눈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편두통 하면 보통 한쪽 머리의 통증을 생각하는데 이 눈에도 편두통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안구 편두통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적으로 젊은 성인에서 호발을 하고 눈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보이는 시각 전조 증상과 함께 잘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두통 약물을 복용을 하거나 편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치료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신경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위장관으로 뻗어가서 위장관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목을 거치는데 목에서 경동맥의 옆을 지납니다. 안구 편두통 환자에서 위장장애가 잘 동반하는 이유가 바로 미주신경의 문제가 잘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군발두통에서의 안구 통증은 특징적인 눈 통증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연령의 남성에서 주로 환절기에 통증이 찾아오고요. 통증의 지속 기간은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이 되고 특정 시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칼로 눈을 도려내거나 누가 눈알을 잡아 빼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통증과 함께 한쪽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한쪽 코에서 콧물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주로 새벽에 잘 생기고요. 또는 오전, 오후 언제든지 잘 생길 수 있는데 특정 시간에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발 두통의 안구 통증은 정말로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두통으로 뇌의 흥분성 발작이 두통의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고 불가능하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혈관 수축작용이 있는 편두통 약이나 스테로이드 또는 고압 산소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상부 경추의 교감신경절과 접구의 신경절 치료가 군발두통에서의 안구통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안구 통증의 원인으로 안구 주변에 있는 두개골 내에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등에 해당하는 공기주머니에 축농증이나 기타 다른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에 의해서 안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에서 뇌 안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안구 주변의 공기주머니의 염증성 변화도 꼭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흔히 몸통에 많이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머리나 이마 부위 또는 눈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력저하나 실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안과를 가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상포진은 호전이 되었지만 눈 통증이나 안구 주변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최악의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안구 통증이나 대상포진 후에 안구 통증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염증을 해결해주고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안구 통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쓸 때 얼굴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미간에 주름이 지면서 인상을 쓰는 듯한 표정이 많이 생깁니다. 미간에 주름을 만드는 이 근육을 코루게이트 머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썹 주름근 또는 추미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 내부에는 눈 주변 통증을 유발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은 3차 신경의 말단가지로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상을 자주 찌푸리는 경우에 눈썹 주름근이 긴장이 되면서 그 근육 내부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안구 통증이나 관자놀이 통증까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눈이 자주 아프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구 주변을 지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교감신경 차단술 등의 자율신경 주사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주사치료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통증, 안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몇몇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안과에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안구 통증이 만성 통증이 되다 보니 2차적으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가 발생이 되고 실제로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을 복용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안구 통증의 원인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